이번 전설의 담당 선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 관심이 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해서 도전해보도록 이렇게 저의 그런 기록들을 업적으로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또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이런 프로 선수로서 이렇게 또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제가 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인정받았고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리그 오브 레전드도 조금 e스포츠로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인식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스포츠처럼 이제 명예 전당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현역이라서 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드네요. 라이엇 직원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축하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10년 전만 해도 프로게이머들은 되게 빨리 은퇴하고 그리고 군대도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프로로서도 되게 오랫동안 뛸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상은 못했습니다.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흥미를 유지하고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게임에 열정이 있고 그리고 저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게임을 좋아했어요. 그래서 한 5살 때부터 진짜 오락실 게임도 많이 하고 그냥 콘솔 게임 뭐 요즘 세대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막 꽂아서 하는 거나 뭐 CD 넣어서 하는 그런 것들부터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게임을 좋아했고 롤은 이제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은 자 중학교 3학년 때 롤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게임이 이제 조금 되게 입소문을 많이 타고 엄청 또 많이 유행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. 사실 일반 게임은 이제 랭킹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게임 한 판 한 판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랭크 게임을 이제 하고 나서 좀 점수가 최상위권까지 올라갔을 때 아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제의 받았을 때 이제 프로게이머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그냥 게임을 좋아했을 뿐이고 프로게이머의 삶은 재밌겠다 정도만 생각했지 프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막상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저의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 끝에 이제 프로게이머의 인생을 사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일 거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이니까 경험 삼아서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뭐랄까 저의 길을 그냥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. 제가 뭔가 보통 이런 이야기 좀 있으면은 평소에 막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믿어주셨다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쉽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데뷔 시즌에는 제가 할 것만 열심히 하고 프로 선수니까 게임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저희 감독님도 그냥 게임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게임만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.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느낀 새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하다 보니까 잘 됐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뭐 14년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제가 분석을 당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저희 팀적으로 뭔가 계속 삐걱거렸고 내부적으로라기보다는 그냥 좀 팀워크가 조금 잘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. 그냥 그때는 이제 뭐랄까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슬럼프라는 게 저는 이제 18년도 때 되게 팀이 부진하고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그 시기 때는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좀 바랐던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면 되겠다. 그리고 내가 할 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.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
역시 근데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최대한 좌절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, 지금 와서 생각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결국에 실패가 영원하진 않다는 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요즘에는 근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좀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이 조금 좋아진 것 같고,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최대한 저는 몸을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활동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독서 목록을 좀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. 제가 읽은 책들이 어떤 책이 있었고 이 책은 이런 책이다 이렇게 개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, 그거를 리뷰하다 보니까 되게 제가 아 이 책들 이런 책이었구나 하면서 다시 좀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는데, 그래서 제가 가장 영감을 받은 책은 사실 모든 책으로부터 저는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책을 읽을 때도 아 되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내가 하는 일이랑 되게 관련이 많구나 이런 부분도 많았고, 특히 뭐 최근에는 되게 내면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저 내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나니까 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더 명백해지고 되게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15, 16대에는 웃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최고의 시기는 저는 작년이나 올해인 것 같습니다. 네, 작년 월드 우승하기도 했고 좀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했다고 느껴서 작년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성장했다는 거는 사실 제가 내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저의 가치관이나 신념 그리고 미래 목표 같은 것들을 작년에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월드 우승을 하기도 했고, 뭐 무엇보다도 그냥 프로게이머로서 계속 활동하는 게 되게 즐겁고 좋은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게 가장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.